인천과 경기 김포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 지하 2층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양의 연기로 한때 주차장 접근이 통제됐습니다.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에는 인천 강화군에서 달리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건 모두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